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 중립으로 나가기 위한 범시민 사회와의 약속, 사회적 협약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과 장관님,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사회적 협약식의 분위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오늘 협약식이 진행될 곳인데요. 사회적 협약식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실내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을 약속하는 자리로 약 30개의 기업, 협회 및 단체, 시민단체, 정부기관이 함께하였습니다. 사회적 협약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공단 김보경입니다. 이 사회적 협약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속적으로 여름 겨울철 문 닫고 냉 난방 영업하기 캠페인을 해왔는데요. 2019년 기준 상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26%를 차지하고 아쉽게도 저희 상업 부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업 부문의 프랜차이즈 기업 그리고 협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협약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속의 기대효과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회적 협약식에는 14개의 기업 그리고 8개의 협단체, 6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27만 개 매장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국민 인식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적 협약식에 장관님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사회적 협약식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해지고 지구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지구를 위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